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오윤재입니다. 오늘은 아주 빠른 시간에 팔을 다듬을 수 있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팔 이렇게 사면 이렇게 한 단이 이렇게 오잖아요. 일반 가정에서는 어떻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가정에서는 파가 오면은 파가 오면은 일반 주부들은 요걸 뿌리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요걸 껍데기를 이렇게 벗겨서 따듬잖아요.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시간이 몇 배가 소비돼. 씻을 때 길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간단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 상태에서 오면은 여기를 일자로 쫙 맞춰주세요. 뿌리 부분을 일자로 쫙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해서 똑같이 맞춘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 다음에 요 자른 부분은 요거는 씻어갖고 말려서 육수 낼 때 써도 되고 아니면 화분에다 심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새싹이 올라와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묶어진 채로 요거를 한번 삼등분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둘 이렇게 2번 잘랐어요. 2번 그 다음에 요 꼬란지 부분은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떡잎만 따주세요. 떡잎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떡잎만 이렇게 따주세요. 따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여기 떡잎만 이렇게 따주시고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조금뿐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씻어주는 거예요. 요거를 여기 수도로, 물로 가서 이렇게 수도로 갑니다. 자, 흐르는 이제 이렇게 해서 씻어주세요. 여기 사이, 여기 사이사이를 깔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털어내주면서 여기 사이사이에 같은 모래 같은 거, 이거 깨끗이 닦아주세요. 보이시나요? 사이사이 모래 깨끗이 흐르는 물에 묻혀주세요. 한 판을 다듬었을 때 요만큼 분이 안 나와요. 요만큼 쓰레기 양이 음식물 쓰레기가 굉장히 조금 나오죠. 이거를 길게 해서 하면 그 옛날식으로 그냥 가정에서 길게 이렇게 하면 한 껍질 쭉 벗겨져 쓰레기가 이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씻을 때도 길어서 씻기가 이게 불편합니다. 길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파
다듬는 거 빠른 시간에 20단을 다듬어도 30분이 안 걸립니다. 다음 기회에 또 좋은 거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